지금부터 우왕의 이야기에 일단은 부차시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편에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날씨와 우리 생활 관계 알아보기. 날씨에 따라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맑고 더운 날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주로 야외 활동을 합니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비옷과 우산을 준비하고 주로 실내 활동을 합니다. 날이 춥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두꺼운 옷을 준비합니다. 실내 활동을 주로 하되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따뜻한 옷을 준비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될수 있으면 외출 등의 야외 활동을 삼가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부는 홍수, 가뭄, 태풍 등을 피해 작물을 재배합니다. 어부는 파도가 높거나 태풍이 부는 날에는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상인은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음료를 판매하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의사는 환절기에 많은 감기 환자를 진료하고 운전사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 안전 운행을 위하여 특히 운전에 주의합니다. 활동이 주말에 날씨 예보 확인하고 야외 활동 계획 세우기. 지금 밖에 사람들이 비가 온다면 어떠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까요?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날씨 예보 안내전화 131, 휴대전화,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실험 관찰에 어떠한 옷차림을 할 것이며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여 봅시다. 활동 3. 생활 기상 정보 알아보기. 생활 기상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활 기상 정보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날씨 요소를 숫자로 나타내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 기상 정보는 생활 기상 지수, 보건 기상 지수 등이 있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면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날씨를 알면 재해에 대비할 수 있고 생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때 날씨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옷차림과 활동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편을 마치겠습니다.